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BBQ의 신메뉴 자메이카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 치킨 가격이 화제인데 24,000원이에요 한 마리에. 다리 날개만 있는 콤보는 25,500원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다가 배송비 3,4,000원 추가하면은 이제 거의 3만원짜리 치킨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마무시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치킨의 특징은 우리가 좋아하는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있잖아요, 그 소스를 치킨에 버무려서 만들었다고 해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에 소세지랑 떡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소떡소떡도 함께 주문을 해봤거든요. 이 안에 떡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서 또 설명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오랜만에 보니까 새로운 사이드 메뉴들이 있길래 엄청 큰 새우튀김 그리고 치즐링 칩스도 같이 주문을 해서 일부만 담아봤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소떡소떡 먼저. 맛있다. 근데 소떡소떡 안에 떡이 원래 이런 거였나? 소세지도 뭔가 옛날엔 좀 더 이렇게 톡 터졌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사라진 느낌? 근데 맛은 있습니다. 그러면 자메이카 치킨. 맛으로는 못 가겠다. 아니, 솔직히 말씀해, 맛은 있어요. 그 자메이카 소스랑 BBQ에 적절하게 잘 튀겨진 그 치킨이랑 잘 어우러져서 맛은 있네. 닭가슴살 한번 먹을게요. 맛있어요. 떡 한번 먹어볼게요. 소세지 먼저. 잠깐만. 아니, 이게 떡이 봤는데 이 소떡소떡이랑 똑같이 생긴 떡인 거예요. 아이, 24,000원 가격의 비밀이 여기서 나타났네. 이거 3,000원이잖아요?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21,500원이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메이카 소스 뿌리고 21,000원을 받은겨. 근데 야, 이거 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? 아니면 이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아! 소떡소떡에 자메이카 소스를 버무리면 맛있을까 맛없을까? 그냥 딱 들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잖아요. 그러니까 자메이카 소떡소떡을 팔지 말고 그거를 그냥 안에다가 집어넣고 소떡소떡 가격 3,000원을 더 받아서 24,000원에 하자!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지금? 오, 소름! 이야... 근데 말이 얘가 소비자가가 3,000원이지 BBQ에서 가져올 때는 3,000원이 아닐 거 아니에요? 결국 사실상 이거 강매 아니야? 근데 소떡소떡에 자메이카 소스를 버무리는 건 맛있습니다. 이거 빼고 21,000원 하고 소떡소떡에 자메이카 맛을 넣어주는 것, 그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네요. 맛있어. 근데 얘는 뭐 찍어먹는 걸 안 주네요. 한 줄에 2,000원이거든요? 머스타드라도 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. 근데 뭐 맛있네요. 그럼 치즐링 칩스. 얘는 닭가슴살 칩에 치즐링 소스를 뿌린 거래요.
뭐 맥주 안주로 나쁘지 않고 튀겨서 그런지 그 쥐포 튀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향이 쥐포 향 대신에 그 닭가슴살의 향이 좀 진하게 난다. 그리고 치즈링 소스가 짭짤하고 그래서 얘도 그냥 맥주 안주로 집어먹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먹다 보니까 확실히 그냥 자메이카 통달이랑 뉘앙스는 좀 비슷한 느낌인데 얘는 튀긴 거라 그런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다른 맛인 것 같다?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. 짠! 아니 참 그러고 보니까 탄산수 먹을 때 진저에일 제로를 되게 오랫동안 계속 먹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진저에일 광고 받았냐고 또는 뭐 진저에일 사장님이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누가 진저에일 제로가 맛있다고 해서 살려고 했는데 마침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 두 박스인가를 주문을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걔를 자주 먹게 되는 것 뿐이에요.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. 근데 맛은 괜찮아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 먹으면 또 사 먹을 의향이 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아, 오늘 BBQ 신메뉴 자메이카 치킨을 먹어봤는데 24,000원의 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 비밀을 알아냈다. 그래서 일단 맛은 확실히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자메이카 소떡소떡을 따로 판매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